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국산화가 화두입니다. 그러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에 소재, 부품, 장비 업종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이른바 애국 펀드로 불리는 필승 코리아 펀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 펀드에 직접 가입하며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무역 규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업종 등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른바 애국 펀드에 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가입에 나섰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가 우리 부품 소재 장비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기대를 걸고 저도 좀 힘을 보태려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가 어떤 역할을 해준다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대체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규문 회장은 튼튼한 경제 강국이 되려면 소부장 공급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며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1층 로비에 소부장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기업 1호인 SBB테크에 로봇 커피 머신 시연 행사를 여는 등 소재 부품 국산화 기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지난달 14일 출시한 이 펀드의 운용 규모는 현재 640억 원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